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두려운 것이 죽음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가 온전히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죽음으로 삶을 말하기 때문에 죽음에 의해 비로소 삶이 완성된다 말합니다. 아, 너무 철학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잘 죽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로 40년간 질병, 노화, 치매, 자살, 돌연사 등 수많은 형태의 죽음을 만나온 데이비드 제럿이 쓴 책과 제가 뉴질랜드에서 직접 경험한 잘 준비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자신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맞이한 한 고인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책 한 권이 떠올랐는데요. 앞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40년간 노인의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제럿이 쓴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 책 제목처럼 저자는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180도로 바꿔줍니다. 죽음을 앞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긍정과 유머를 잃지 않고 들려주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담담하게 읽어내려갔던 기억이 나네요. 의사로서 40년간 노인들을 돌봐왔으니 별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앞에 닥친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면서 죽음은 그저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 있다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풀어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대단원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맞이할 수 있을지 화두를 던져줍니다만, 그렇다고 이 책에서는 존엄사와 같은 부담스러운 표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직접 경험했던 잘 준비된 오늘의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에서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사우스랜드라는 곳은 한국으로 치자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함께 합친 정도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계시죠? 이 지역에는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수도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규모인 피오드랜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지역의 도지사로 무려 21년 동안 재직한 프라나 카드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1년간이라는 오랜 기간의 임기를 마친 후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선생으로 사회에 나와 자연보호 활동을 했고 도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된 분입니다. 사진은 국립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서 도지사로 재직 중일 때 숲속의 요정 복장을 하고 중앙행정부가 있는 수도 웰링턴에 올라가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활달하셨던 분이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프라나는 말기암 치료를 위해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병실에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진단받은 직후부터 차분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 갑니다. 그녀가 했던 첫 번째는 혼자 남을 남편을 위해 두 사람의 고향으로 내려가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선물처럼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이 온전할 때 사전 유언장을 작성했고 손자, 손녀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당부의 얘기와 작별 인사를 위한 영상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서는 심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어떠한 연명치료도 하지 말라는 문서에 서명을 해서 자식들에게 어머니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떠맡기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자신이 21년 동안 도지사로 재직했던 도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장례식이 이별하는 슬픈 시간이 아니라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올 때는 검거나 흰색 옷을 입지 말고 즐거운 나들이 하듯 친구 만나러 가듯 밝고 화사한 옷을 입고 오시라는 부탁의 말씀도 남겼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효녀명이 참석한 그녀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그녀가 부탁한 대로 모두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참석했고, 아이들은 울긋불긋 만장을 만들어 그녀의 관을 뒤따랐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그녀의 장례식은 눈물 대신 흥겨운 음악과 웃음, 그리고 박수 소리가 넘쳐나는 즐거운 소풍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경험한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가족들을 배려한 준비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 왠지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싶으신가요? 이런 마지막이 있는 반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떠나 남은 가족들끼리 재산을 놓고 소송을 이어가며 원수가 되어버리는 마지막도 우리는 흔히 봐왔습니다. 오늘의 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에서도 작가는 자신의 생전 진술서와 생전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얼마나 꼼꼼한지 유언장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식에 쓰일 음악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습니다. 관이 입장할 때는 어떤 노래를 틀고 마지막에 관이 나갈 때는 또 어떤 노래를 들려줘라. 뭐 이렇게 말이죠. 내 자신의 18번 곡들이 흘러나오는 장례식이라. 야, 멋지지 않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생전에 멋지게 불러제끼던 그 고인의 모습이 사르르 말안 해도 떠올 것 같습니다. 저는 모두 아주 에릭 클랩튼 노래를 준비할까 해요.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의 작가 데이비드 제럿은 의사로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치료 과정에서 받는 수많은 고통과 모욕을 목격해왔기 때문에 생전 진술서와 생전 유언장을 통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정신 상태에 이를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픈지 의지를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전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언장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임종하기를 원하는지 적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여부도 밝힐 수 있죠. 유언장 마지막에는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적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평소에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즐거웠던 순간, 자랑스러웠던 시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남기고픈 당부의 얘기 등을 다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장례식에 대한 내용도 밝혀두신다면 금상첨화, 최고의 생전 유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된 생전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또 작성 이후에 문자의 삽입이나 삭제 또는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런 수정사항을 직접 했다는 서명과 날인도 하셔야 하고요. 아이, 뭐 헷갈릴 거 없죠? 계약서 쓰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을 그냥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이게 자필 서명이 맞네, 틀리네, 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정법원에 거민을 받아둔다면 만사 걱정 없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준비를 하듯,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오늘 주제에 공감하셨다면,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을 읽어보시고 한발더 가까이 구체적인 준비를 향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 잘 준비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어 떠나는 사람이나 남겨진 가족들 모두 행복한 추억만이 가슴에 남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